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6조 원이 넘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 6월 말 기준 예보 보호를 받는 부부 예금은 2,832조 8,9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%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. 자산시장 조정으로 갈 곳을 잃은 뭉칫돈이 고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에 가장 빠르게 몰리면서입니다. 22년째 5천만 원에 머물고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서둘러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